그렇지. 리허설 안 쳤지. 어. 나 허각하는 거 진짜 안 키고. 그러니까 리허설 기능이 좋은데 리허설 기능이 아, 예전에 그런 거 없었지.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그렇게 됐어. 어, 리허설 왜 기가 막히게 할 거야. 야, 머리가 너무 헬멧 같은데? 그지 않냐? 왜 방송 예전에? 왜 귀여운데요? 왜? 되고 있는 건가? 무슨 일이야? 어, 지금 나 형이 떠갑니다. 나 약간 지금 패트와 매트 닮지 않았어요? 어, 그러네. 머리가. 너무 모자. 왜 여기는 나가는데? 어, 됐다. 아, 됐다, 됐다. 어, 머리 너무 잘 보이네. 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 여기 뭘 좀 주먹 딱 사주면 좀 나을 것 같아. 어, 뭐, 화려한 조명 좀 싸줘요. 위에서 하니까 편해지네. 네. 자, 일단 이거 일단 소개를 해야죠. 여기 어디인지 지혁 씨가 어디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아, 저희가 또 새로운 신사옥에서 또 이제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여기 용산 그렇죠. 방탄 카페. 네. 용산 방탄 카페입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3층. 네. 이제 저희 여기 회사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렇죠. 스튜디오 옆에 있는 작은 이제 회의실. 야, 스튜디오. 너 앞머리가 예뻐. 파마를. 너 앞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간다니까. 이 형 지금 기승전 앞머리야 지금. 아니에요, 형 귀여워요. 신경 쓰여요. 네. 아니, 얘가 나중에 좀 더 길면 이렇게 옛날 김우스 씨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포맸죠. 어. 자, 여러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 어떻게 할까요? 어, 유닛 정하시죠? 뭐예요? 네? 어떻게 해? 어, 사실 이 조합은 되게 좀 신선하게 하네요. 거의 없었던 조합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네. 태윤석? 태윤석. 김석 선배님밖에. 너 김으로 하면 이제 김윤석이네. 그러니까. 형윤석? 홍윤석? 그냥 차차 살펴보자. 네. 일단은 이거 지금 몇 분 넘어졌어? 그냥 100만 분 돌파했어요. 네, 지금 굉장합니다. 지금 이 시간대가 모자를 꼭 이렇게 써야 돼. 네. 좀 더 뒤로 이렇게 하면 돼. 한번 해볼까요?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이게 낫다. 오, 잘 생겼다. 오늘 외롭고 싶었는데 라이브 소식 듣고 오세요. 사실 저희가 와 있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음료도 만들었고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회사 좀 잘하고 좀 하고 여기가 이제 지금 3층 스튜디오예요. 그냥 회의실인데 꽤 큽니다. 어,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나는 회의실 이렇게 많은데 처음 봤어. 그러니까요. 오, 뭐 보셨어요? 저 살면서 이렇게 큰 회사는 진짜 처음 본 것 같아요. 오, 되게 잘 되어 있네. 네. 방송국 많아지고. 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느낄 거는 이제 와, 빅히트 정말 많이 컸다. 이제 하이브가 됐어. 그렇죠. 하이브. 아이고. 대상. 네. 자, 보시다 뭐 지금 시간이 몇 시지? 4시 됐나? 거의 저녁 시간대 다 돼가 6시 돼갑니다. 6시. 네. 6시 8분이네요. 네. 윤규 오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제 뭐 슬슬. 그렇죠. 뭐 일단은 사실 이게 깔려져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베분들한테 이제 뭐 마시고 싶은지 일단 그렇죠. 주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주문해 주시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혜선님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메뉴판이 있죠. 저희 이제 뭐가 있냐면요, 딸기 라떼. 자, 딸기 에이드 딸기 라떼 있습니다. 조리퐁 라떼. 아니 민트 초코라떼. 민트 초코라떼. 오, 조리퐁 라떼. 조리퐁 라떼 맛있죠. 아, 좀 제가 잘 좀 헤이즐넛 아메리카노. 헤이즐넛 라떼. 어, 라떼. 요거트 스무디. 요거트 스무디. 연유 라떼. 연유 라떼. 녹차 라떼. 녹차 라떼. 유자차. 유자차. 유자 에이드. 자몽 에이드. 자몽 에이드. 밀크 쉐이크. 밀크 쉐이크. 초코라떼. 초코라떼. 초콜라테 버들기. 아까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까 있었죠. 오케이, 지금 다 굉장히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우리 아미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먹고 싶으신가요? 딸기 쉐이크 안 되냐? 딸기 쉐이크. 딸기 쉐이크 사실 메뉴가 없어도 우리 윤기 형 손만 거치면 뭐하든지 가능하죠. 갈면 되는 거 아니야? 딸기 넣고 딸기 주신다고? 모르겠어요. 아, 아이스크림이랑 네. 아. 초콜라떼요. 딸기 라떼 7잔. 7잔이요?
태현이 아니라 태형입니다. 연휴라 때가 있었나요? 어 있네요. 유전차. 사실 지금 이 메뉴들로 이 이상한 것들을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재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천천히 재료를 한번 소개시켜주세요. 뭐 사실 지금 보면은요 과일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과일 네, 뭐 다양한 레몬, 라임, 뭐 오렌지, 파인애플, 바나나, 딸기, 그렇죠. 얼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림 뻥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여러 가지 요거트 어떤 거야? 요거트 라떼랑 만드는 거. 그리고요? 요거트 말려서 다양한 이 가루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우유 있고 연유 있고 그러니까 탄산수 있고 뭐 딸기 시럽 뭐 막 이런 것도 많네요. 여기 어디냐고 여러분? 여기는 신사옥입니다. 그렇죠. 신사옥이에요. 용산 신사옥. 네. 신사옥입니다. 네. 신사옥 뭐 자랑을 좀 하자면 아 뭐 이 공간들이 네. 아, 아주 편안해요. 네 맞아요. 어, 우리 훌륭하죠. 우리 각자 이제 휴게실도 마련이 되어 있고 네네.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네. 신사옥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네요. 어 연습실도 좋더라고요. 네. 연습실은 많은데 너무 어 좋아요. 아 좋지. 아 우리 우리 박태 연습실 네. 아 굉장히 오늘 파이팅 없이 하고 왔죠? 네, 파이팅 없었죠. 일단 나는 그 연습실이 너무 커가지고 없더라! 너무 그냥 네. 나는 살면서 그 거의 공연장에 붙어있는 네. 연습실 정도 네. 진짜 넓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우리 딱히 공연장 지하 같은 데 연습실 있잖아. 그런 데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제는 사실 뭐 회사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뒤로도 있고 뭐 있고 네. 가장 큰 연습실은 이제 저희가 감독을 써가지고 그쵸 옆에 또 대기실 아니 연습실 옆에 대기실이 있다 네 그게 휴게실이죠 방송국 대기실보다 넓어 그러니까요 난 그게 더 충격적이더라 굉장히 좋은 시스템과 굉장히 충격적이더라 네. 아니 그리고 무드등이 나오잖아 나는 지금 연습실에 무드등 나오는데 신발 발렁달렁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업실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은 거지 똑같지 조만간 뭐 다양한 이제 연습 영상을 찍을 때 거기서 뭐 찍을 수 있지 않나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일단은 네. 그걸 해줘야 돼 주문 받아놓고 네. 일을 너무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일단은 또 각자 먹고 싶은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드시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자차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유자차는 그냥 물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것만 아니요 제가 이제 유자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자차 한번 어떨까 아, 아니면 제가 못 배웠던 거 밀크쉐이크 아 밀크쉐이크 이 밀크쉐이크 아 밀크쉐이크 기가 막히죠 아이스크림 우유 아 밀크쉐이크야? 네. 저는 솔직히 민트 초코라떼가 제일 땡기긴 하거든요 우리 민트 초코라떼 원하시는 분 없으실까요? 주문 받겠습니다 고객님 주문 받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쉽죠? 쉽죠. 그거는 뭐. 내가 핸드드립으로 해야 돼. 아, 핸드드립으로 쉽죠. 갈고. 그니까. 그쵸. 근데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니. 근데 어차피 너는 그 라떼 같은 거 만들려고 그러면 나 핸드드립 해야 돼. 그쵸. 딸기 라떼. 딸기 라떼 하나. 태형 씨 딸기 라떼 하나. 주문 들어왔습니다. 저 라떼를 못 먹습니다. 어, 민초 라떼 들어왔어요. 민초 라떼. 네. 자, 민초 라떼 하나. 민초 라떼 한번 제가 특별하게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면도 매일 하세요? 면도 매일 하세요? 아, 보이냐? 이게 보인다고? 좀 보여, 좀 공식. 면도 매일 하세요? 저는 이제 수염이 안 나요. 제목이 아니라. 저도 제목파예요. 형도 안 하잖아요. 형도 안 하잖아요. 저는 원래 안 하죠. 아니, 나는 원래 수염이 좀 많이 났었지. 아, 그렇죠. 기억나지? 나 연습생 때 한번. 네. 모든 걸 내려놓고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염 나는 거 되게 좋아해서 전 손자로 나는데 네. 나는 이게 퍼내져가지고 그냥 레이저 나야겠지 그쵸 아무튼 저는 뭐 맥이 수염이라 뭐 할 말이 없네 보여요 오빠 보인대 이게 우리가 보는 화질이랑 다른 건가? 실컷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미 너무 좋은 화질인데 예상은 뭐 일단 저는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저는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초코민트 들어왔고요 유자이드 들어왔어요 유자이드 아, 예. 유자이드 렛츠 기릿 오? 너무 쉬운데? 저는 그러면 일단 몸풀기로 조립공 같은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요 뜨거운 물 있나요? 어 뜨거운 물 있네요 자 민트 초코라떼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유자이드 잠깐만 믹서기를 한번 쓰고 나면 어떻게 해? 그러게요
믹서기 뭐 사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믹서기 쓰실 분 있습니까? 너 믹서기 쓰냐? 아니 어 믹서기 없어요. 나 조리품 같은 믹서기 써야 돼. 아 네, 쓰세요. 굉장히 큰 스푼으로 유자청 4스푼을 넣는다. 에스프레소 원액. 에스프레소 원액이 뭐예요? 에스프레소 원액. 오 이거 멋있다. 뭐? 많이 지난다? 원액이니까. 네. 근데 에스프레소 아닐까 이게? 자 갑시다. 민트 초코 위스키 경첩 파우더, 민트 초코 파우더. 라떼 따뜻해야 돼. 아이스크림 들어가는데 차가운 물로 되겠지? 그렇죠. 와 여러분들 민트 초코 파우더가 있습니다. 아 그래? 난 진짜 살면서 이런 파우더 처음 봤어요. 어? 아니 초코가 아니고 민트 냄새 안 나. 어? 민트 냄새가 안 나는데? 잘못 먹은 거 아니야? 믹서기에 조리펑 한 컵 우유 200... 아니야 우유구나. 와 나 그린티도 진짜 좋아하는데. 네, 전이랑 우유로 가겠습니다. 200ml 민트 초코 파우더 큰 숟가락으로 두 스푼 넣습니다. 200ml에다가 노래하면서 주스로 만들 수 있을까? 태용 씨 노래 한 소절 해주시죠. 저 진짜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네 형 나 진짜 깜빡하고 네. 형이 해주자면 나 자연스럽게 네. 다른 노래를 아 네 네 그럼 안 되지 네 그렇죠 자 Let's go I just wanna be happier 네 네 네 네 네 네 아이스크림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자 또 먹어봐요 저거 더 먹어봐요 아니야 저 아이스크림은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아이스크림 안 좋아해? 아이스크림 되게 의외다 빛이 아니 근데 라떼인데 커피가 안 들어가서 어떻게 라떼야? 어때? 아 아니다 네? 아니, 커피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라떼야? 그러게요 형! 네 이게 뭐야? 아 커피가 안 들어가는 건데 애플 민트 앱이 뭐예요? 애플 민트 앱? 애플 민트 잎 어디 있어요? 믹서 소리 진짜 크네요 형 아 그래? 애플 민트 앱이 뭐야? 애플 민트 잎 이 정도면 큰 믹서 소리는 아닌데 아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 없으면 됐어 끝났어. 뭐? 와? 네? 끝이에요? 끝이네. 더 나왔네? 자, 두 분 나왔습니다. 조리풍 라떼. 형들 진짜 잘 만들었어. 조리풍 라떼. 두 분 나왔습니다. 와, 멋있어 보였다. 카페 알바 근데 잘 이렇게 말하지. 정호석 고객님. 와, 민트 안 해요. 이게 섞으니까 안 해. 아, 그래. 유자차요? 네. 자 우유 180ml 세팅! 180ml 세팅! 180ml 어디 넣어? 자 저 지금 우유 이 감으로 하시 요리를 감으로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저 감 계량수에 맞춰서 하시는 편입니까? 전 감이요 전 감으로 할 때도 계량할 때도 있고 감이 고객님 유자차 나왔음 야 뭐야 유자이드 나 나도 안 보이네 유자이드 나왔습니다. 짜잔. 지금 48번 고객님 주문하신 유자이드와 조리퐁 라떼 나왔습니다. 안 보이는데? 하고 점점 에스프레소 원액을 살짝씩 넣어줍니다. 기다려주세요. 어느 정도 넣어야지 이거 딱 할까요? 나 카페 알바는 안 해봤어. 나 이거 만들어봤어요. 옛날에 그 공뜨에서. 자 휘핑크림, 휘핑크림. 이거 흔든 거 같아? 아니에요. 그냥 좀 가자. 그래? 이거 카페에서 못 쓰는 거. 아 그래? 탄소 배출. 아 그래요? 저 끝인
틀리는 게 반인데. 민트 초콜릿에 나왔습니다. 그냥 시식회 한번 해보자. 형, 형, 이거 약간 여기에서 이런 거 있어야 돼. 민트 초콜릿에 시식회 혹시? 어, 진짜 그 나 궁금해 솔직히. 한번 각자 만든 거 이렇게 거야? 쉽다고? 카페 아 그래서 빨리 나오는구나. 각자 만든 거 먹어봅시다. 이게 스피드가 빼서 그렇게 막 빨리 나오진 않는 것 같아. 근데 그 주문이 많아서 그런가? 자, 한번 먹어봅시다. 예, 또 그러면. 자, 뭐 스트로우 있나요? 어, 네, 있네요. 어, 얼음을 넣어야 된다? 사악한 맛이다. 왜? 너 왜? 왜 인상 그래? 유자만 먹는데. 근데 밑에 유자를 빨아 먹는 거 아니야? 민트가 좀 맞나? 괜찮. 아 그래? 이게 밑에 걸 먹었나? 이거 화질이 갑자기 안 좋아지네. 우유 좀 먹어야 돼. 그렇지 않냐? 이게 안 시원해서 그런가? 형, 그 탄산수랑 유자 그거 할 거냐? 유자청이랑. 네. 한번 마셔봐요. 자, 탄산수. 이거 네트워크 안 좋나? 왜 갑자기? 너무 미드라면 어. 아! 유자 마늘만 먹어도 돼. 아니 이게 이거 마셔야 돼요. 어, 괜찮아요? 나 괜찮은데? 아 그래? 응. 나 너무 좋은데? 저는 큰일 났어요. 이상하게 양맛이 나네요. 양맛이 나? 네. 왜? 감기 싫어봐. 우리가 메뉴를 만들어보면 안 돼요? 내가 먹어볼게. 내가 지금 신메뉴 하나 개발한 거야. 나도 신메뉴 한번 메뉴 개발해. 새로운 쇼고요. 들어오세요. 굉장히 그러네. 아, 근데 취향 맞아요. 새로운 걸로. 아. 잠깐만, 민트가 원래 취향 맞아요. 아이고, 그래서 근데 좀 되게 신박해요 지금 맛이. 내가 쓰는 취향 맛이랑 되게 비슷한 거. 어, 난 나빼. 근데 이거 에스프레소 원액이 제가 좀 과하게 많이 넣네요. 그래서 약간 양맛이 느껴져. 네, 지금 원액을 좀 많이 넣고 새로운 메뉴 좀 한번 해보시죠. 저 사악한. 와, 조립 플라테 궁금해 나 진짜. 아, 맛있어. 아, 저 진짜 좋아하고. 자, 먹어봐. 맛있어. 진짜 네. 맛있어. 내가 먹어보고 놀랬다. 네. 나한테 이런 숨겨진 재능 있는 애들. 오. 내가. 오. 오케이. 오. 네, 이거 설거지 해야 돼. 아니 물만 헹구고 올까요? 아니야, 그건 자, 우리가 내가 해줄게. 내가 진짜 사악한 음식을 하나 해주지. 나 어차피 병 지금 병이 딱 하나 남았어요. 지금 잔이 들어가는 건 있어요, 어차피. 형 여기 많아요? 아, 그 잔. 어, 그런데? 에? 아, 하나 더 있네요, 미세이가. 아, 하나 더 있네.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네. 태호 씨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끌린 대로 내가 진짜 사악한 음식 하나 만들어줘. 이거 먹고 살아남는 사람 없었어. 뭐 일단 딸기 바나나 포가 사기입니다. 딸기 바나나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충격적입니까? 놀라지 마세요. 먹고 여기 지금 세 명 있잖아요. 맞아요. 둘이 쓰러져도 방송 못합니다. 이제 쓰러지면 내가 먹고. 어! 아이스크림.
오, 뭐 할 것 같은데? 뭐예요, 안에? 야, 다이너스. 이거 좋아, 내가? 일단은 뭐 하는데? 나는 진짜 음식이 엄청 좋아하네요. 합니다. 아, 전 제목 지었습니다. 가져가요. 오파라고요. 오파? 네. 뭐예요? 제가 하나 만들어봤어요. 어, 오파 듣습니까? 오파? 네. 오파! 오파, 어, 오빠가네요. 네. 오렌지 파인애플이라. 아, 오파 나나나. 네. 초점이 안 맞나 봐. 그래요. 어차피 사실 뭐 거의 뭐 넣을 때는 다 해가지고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연휴도 있었네. 그러니까. 어? 연휴야? 그냥 철자로 잘 안 먹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부담스럽게 하다. 네. 커피 한번 내려보고 싶긴 했는데. 커피? 커피 내리기 쉽지. 알려줄게. 어, 갈아볼까? 원두. 자, 알려줄게. 오. 여기에 커피를 넣어. 여기서 아니야. 왜? 약간 좀 재료가 좀 너무 시술해서 좀 뭔가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 형 뭐 데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데코? 데코 하나 해볼게. 어, 알겠어. 네. 드립컵. 드립컵. 여기. 어?
넣고. 속도로 먹네. 이런 거 그래? 먹고 뜨거운 물. 어, 야, 데코 형 꽃이 있어. 미역 아니에요? 애플 민트. 어? 저거 실수 처음 봐요. 오 씨. 아, 이게 콘서트 안 했어? 어, 내 생각에 깜짝 놀랐다. 아, 씨. 어, 너무 당황했네. 어, 이게 올려놔. 예? 어, 그래요? 어, 나 이게 이 자체가 컵인 줄 알았네. 아, 그래요? 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어, 난리 났는데? 진짜 컵인 줄 알았어. 어, 야, 나 형이 그러길래. 아, 나 핸드드립을 잘 몰라. 요즘 어떻게 나오냐면, 갈아내는 원두가 이 티백 같은 데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걸려서 컵에 올려놓고 다르게. 아, 그래요? 오! 야, 이쁘다. 보여드려요. 되게 이뻐. 되게 약간 하와이에서 팔 것 같이 생겼다. 하와이 가고 싶다. 야, 좀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그치. 야, 좀 위로. 아, 이렇게 연하냐? 원두 더 넣어야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원두 더 넣어. 야, 이 핸드드립을 해서 커피를 드시는 분들 진짜. 이 정도는 모기차 아니야? 별명 자체가 아, 모기차 색깔 나네. 내가 볼 때는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겠네. 요즘에 전공도 해. 아, 그래요? 전공 글라인더 있지. 모기차. 모기차 색깔이야, 모기차 색깔. 여기 전공이세요. 하와이안. 하와이안. 아니네. 오래 색깔. 하와이안 오카. 어때요? 딱 오렌지 파인애플 맛이야. 이게 특별한 맛이 나는 거 같아요. 오렌지 파인애플 단맛이야. 네. 나 이거 궁금해. 이거 맛있어. 먹어. 그냥 좋아할 것 같아. 와, 이게 진짜 이리구나. 되게 맛있다. 맛있어? 오케이, 됐어. 너무 맛있어. 호기 카페 차리면 손님 일하세요? 손님 이 기다려 나 거의 뭐 자주 손님 드립커피 이제 나옵니다. 절절절절 오빠 네가 물병을 하는 순간 또 포커스가 나는 거 같아. 포커스 나는 거. 아, 여기가 이게 위에 빛이 포커스 안 잡히나 봐. 잠시만. 저기 나 진짜 포커스가 나가네. 생각보다. 한번 콕 눌러봐. 어, 대단하다. 잠시만. 됐어요? 됐어. 이때가 포커스 나갔었던 거예요? 잘 좀 하라 그래, 형아, 코스한테. 잘 좀 해. 오케이. 나가. 먹어봐요. 자, 오, 자, 빨리 좀 오세요. 자, 아, 궁금합니다. 자, 이거 먹어보고요. 그리고 오파 먹을게요. 네. 오파 세팅하겠습니다. 네, 핸드드립 계속 무슨 보약 마냥 아. 다려지고 있네. 형, 근데 맛이. 빨리 나가! 뭐에 걸려요, 계속! 아, 그거 좀 들갈린 날일 거야. 너무 맛있다. 아, 단골 이거 드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나이 단 게 뭐 맛땡겨. 어릴 때 맛땡겨. 아! 딱 파인애플 오렌지 아, 맛이지. 아. 어. 야, 이거 약간 우리 옛날 몰타에서 먹어봤던 맛 같은데? 그쵸. 어허. 그래서 장사하려고. 아, 근데 카페 음료가 이렇게 간단한 거였나? 간단한데 이 간단한 것도 내가 잘 못하네. 아, 정말. 탄산수 줘. 탄산수? 어, 밑에 탄산수. 어, 이거? 아, 내가 마시려고. 아, 마시려고? 마시려고. 뭐 만드는 줄 알았네. 마시고 이거. 네.
자, 한번 마셔볼까? 그러니까 우리 좀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네. 아니, 그까지 먹고 읽어봅시다. 네. 심지어 이거 허브 애플민트도 있었어, 너 거기 댓글. 나 애플민트 필요했었는데. 한약이야. 어, 몸을 다리고 있던데. 네, 몸을 좋아지는 맛이네요. 네. 핸드드립. 아, 네. 우리 한번 댓글을 읽어볼까요? 커피콩을 담근 맛인데? 커피콩 잠깐 물에 담궈놨다가 깬 거 아니야? 아, 목욕한, 커피콩 목욕한 맛인데? 우리 좋아해. 아이고. 어, 그 700만. 아, 그러니까요. 700만. 여러분들 이거 저희 그 카페 오픈했다니까. 그 여러분들 카페 카페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오늘도 호석 오빠의 패션 센스가 와이. 모자가 카페 반응 별로 안 좋은데. 카페 안 왔습니다. 큰일 났네요. 카페 음료 맛있어요 이런 거 없어요? 창업한 지 하면 되는데 사실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 그런 말이 그 카페 사장님한테 생일 축하해달라고 그러면 뭐 축하해드릴 수 있지만 호비 아 이게 진짜 뭘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차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커피를 마시면 불안한 적이 있다. 근데 나도 커피를 마시니까 심장이 움직이고 그런 커피 되게 좋아했었는데 한 번은 그 수술하고 한동안 커피를 안 먹었지. 네, 네. 그러니까 네. 한 2주, 3주 있다 먹으니까 네. 토할 것 같은 거야. 괜히 네. 몸이 세가지고 그런 게 있죠. 어, 나 예전에 그 핫땡땡 네. 처음 나왔을 때 연습할 때 1+1 해가지고 맞아 1+1에서 핫땡땡 나 먹었다가 나 심장도 눌러서 토할 것 같았어. 하루는 그치요. 과하게 마시면 그래도 효과는 있네. 어, 나 잘 봤는데. 카페인 잘 봤어. 차도 좀 카페인 있지 않나? 있지. 그 뭐냐, 그 얼그레이 같은 게 좀 많아. 그래서 뭐 카페인 없는 걸로. 요즘 뭐 디카페인. 어, 댓글들이 왔는데 영어도 많고 무슨 커피 또는 주스. 저는 커피요. 디카페인. 네, 디카페인. 커피 또는 주스. 전 주스. 저 주스. 마취가 디카페인이랑 마취가 거의 없더라고. 네, 저도 커피고. 그리고 디카페인이 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기사를 봤는데 판매량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근데 약간 난 디카페인은 약간 좀 섭섭하더라고요. 아미 분들이 보라색의 음료는 뭐가 생각날까요? 보라색 음료요? 어, 블루베리죠? 아니 그거지 이거 뭐예요? 밀크티. 아 밀크티. 어 그렇죠. 밀크티. 네. 밀크티. 아미에게 추천하는 음료 개발에다 개발해 주셨어요. 오파 주스와 이거 뭐예요 이름이? 이거 딸바 바나나 아이스. 아 오케이 나나 하와이안 오파. 괜찮아요. 되게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세팅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 오 좋네요. 네 알겠죠. 그러면 딸기층 만들어서 먹으면 되게 괜찮아요. 딸기층 만들어서 우유 타 먹으면 수제 그 딸기 우유 되거든요. 좋아. 그러니까 저 이거 카페에서 파는 딸기잼. 딸기잼 위에 이거요? 딸기청에다가 우유 타면 그냥 딸기 우유 돼요. 딸기청 만들어도 되게 쉬운데. 코코넛 밀크 타피오카가 뭐지? 코코넛 밀크 이거 우리 아미 여러분들 위한 오우 우유? 아, 보통 저지방 우유 선호하세요? 그냥 우유 선호하세요? 맛은 그냥 우유가 낫죠. 그쵸? 사실 그렇게 차이가 없대요. 왜 저지방 될까요? 아니 뭐 저기 제가 먹을까지 저는 이제 거의 설탕을 줄이고 네. 제로 음료수지만 아 제로 음료수? 이번에 칠성사이다 제로 음료수 나왔던데 우리 모델 끝난 건가? 진짜 아까 그 다른 모델 분이 하고 계신데 아 그래요? 어떻게 보내요?
슬픈 건가? 눈썹이 오, 이게 바로 이 뭐예요? 이게 이게 딸기 우유. 딸기 우유. 아, 이 색깔이 도넛이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카페 하시는 분들은 맛을 못 보잖아. 그냥 감이죠. 그니까. 간을 못 간을 못 보네. 실패하면 어떻게 돼? 뭐? 그러면 이제 고크 카페 나도 안 가겠지. 어떻습니까? 이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야, 우리는 카페 하면 안 되겠다. 네. 간 보다가 과중이야. 까는데요? 막 들이붓는 거야. 뭐 해야 되는데? 제주 한라봉 주스처럼 네. 우리도 뭔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가 좋을까? 용산이니까. 아, 이거 청이 거의 거의 절반은 모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청 엄청 들어갔어요. 지금 내가 볼 때 밑에 다 깔렸어 지금. 이 정도면 카페 망하지.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아니 원래 청 할 때 설탕을 엄청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섞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 약간 좀 그 뭐라 그러냐 디케님 말고 그 약간 좀 다 퍼져야 된다는 거. 이거 뭐요? 발? 뭐 발이고? 숙성? 아 약간 몰라. 아무튼 잘 안 섞인 것 같아. 아 그래요? 왜 맛이 이상합니까? 아니 아예 맛이 안 나요. 어 그 딸기 맛이 안 나. 아니 아까 우리가 너무 단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야. 제가 먹어볼래.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단 것들만 먹어가지고. 어 이 케이스 좋아 보인다. 이 케이스 바꿔달라고. Not bad. 이 케이스 좋아 보인다. 어 댓글 봅시다. 어우 맛있네요. 아 다른 멤버들은 뭐하니? 다른 멤버들은 운동하고. 그쵸. 아 요즘 뭐 얘들 다들 운동 홀릭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아 나도 해야 되는데. 포기했습니다. 어 좀 어떠세요? 좀 많이 좋아졌죠? 좋아졌어. 아, 이제 뭐 가까운 그렇죠. 운동을 할 수 아 좋네요. 열심히 아 지금 재활 중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 많이 좋아졌어. 아, 내외전 외전만 조금 지금 깎는 나오고 빨리 카페 이름이요? 카페 우리 방탄 카페 용산점. 방탄 카페 용산점. 다른 디전도 있나요? 체인이 없어 얼마 전에. 일단 여기서부터 좀 성공하고. 오케이. 야 용산점. 야 이렇게 장사가 체인 있어야 될 거 같아.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벌겠냐? 내 본점이라고 하죠. 네 본점 본점 좋다 본점. 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 안 했을 이렇게 뻑한 네. 세상에. 카페 얼마나 많은데? 카페 먼저 지금 이용 고객님들이 썩 만족스럽지 않아? 지금 카페 얘기는 하나도 안 해. 음료 안 먹어도 직원 보러 갈 듯합니다. 어 아, 실제로 그게 있대. 아 그래요? 그게 되게 그 매출이 다르대. 아 진짜? 그러니까 이 잘생긴 알바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외모가 출중한 분이 계시면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 더 줘요? 있어달라고 이렇게 한대. 이게 나도 몰랐는데 그럼 회사 근처에 가면 막 그런데 일부러 막 카페 걸로 가고 어차피 다 할 거면 그래서 그거 좀 있겠죠. 시그니처 음료요? 저희 지금 뭐 시그니처 다 많이 가지고.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거 지금 아 오빠 됐어. 오빠가 하자. 네. 오빠들 있으면 맨날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미들 언제나 웰컴. 그지. 네 일단 지금 외국어로 된 건 읽지 못해가지고. 아 근데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외국 팬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이거 진짜 왜 왜 야 뭐 하나 아니야 이거 왜 한국어 이렇게 언제 올라가 빨리 말해 oh, thank you Romeo oh Taekook okay 800만 구독 났어요. Hola okay my
알바고 합니다. 오십시오. 알바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아, 오빠들 보고 싶대요. 빨리 열심히 해서 컴백해야죠. 네. 왜 다들 좀쪽이야? 어, 왜? 어, 태양 셀카 플리즈. 셀카 플리즈. 제가 셀카 찍은 지 6개월 넘었어요. 왜? 왜 안 찍은 거예요? 회사에서 그냥 이거 찍어주세요 할 때마다 이제 찍고 저 혼자서 찍진 못하겠어요. 아, 올려주세요. 예전에 되게 많이 찍었잖아요. 예전에는 뭐 셀카 자는 정도였죠, 내가. 그러니까 요즘 왜 안 찍어요? 이게 약간 몰라, 제 얼굴 보는 게 약간 좀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막말이에요. 나 앞머리에 꼬였으니까 눈에 그릴진다. 이제 앞머리 그러면 좀 정리 좀 하셔야겠어요. 아니, 좀 펴. 아니 이게 나 파마하면 앞머리가 아프고 하더라고. 나 오늘 보통 그래요. 파마하면. 네. 파마를 불안해요. 로즈 커피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로즈 커피. 요즘 로즈 떡볶이는 엄청 인기 있다. 어우 맛있더라고. 와, 떡볶이 엄청 먹었어. 뭐 먹고 싶지? 로즈 커피가 뭐죠? 그냥 지금 말대로 로즈예요. 로즈가 아닌가? 분홍색 커피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그 인싸는 못될 거야. 우리 뭐 이런 거 아무도 몰라. 아, 다음 떡볶이 만드는 컨텐츠로. 어우, 또 떡볶이 만드는 다음 날이야.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형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 나 진짜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근데 살쪄서 못 먹겠어. 벌써 여기는 별명을 지으셨네. 이은이 오빠. 유기 오빠 보세요. 아, 진짜 다양한 우리 독가의 팬 여러분들이 진짜 남겨주시네요, 진짜로. 네. 떡볶이 음식. 아, 떡볶이는 모두가 좋아하죠. 떡볶이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떡볶이를 조금 뭐랄까 그 전통식량 같은 걸로 하면 굉장한 칼로리 때문에 근데 오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외국 팬 여러분들 떡볶이 아시려나? 이스카이나요? Do not 떡볶이? 진짜 맛있는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막 그런 거 이제 만드는 방법이 근데 고추장이 없습니다. 아, 고추장 해야 되는구나. 한인 마트 가면 있긴 하죠. 개인적으로 그 대구식 떡볶이를 되게 좋아해서. 아, 후추 맛이 많이 나요. 대구식 떡볶이는 뭐가 달라요? 후추 맛이 많이 나요. 후추요? 후추 향이 막 강하고 카레 향도 좀 나고. 후추. 대구는 매워요. 너 원래 매운 거 못 먹잖아. 그지 않아? 중앙로 그 한참 이제 어릴 때 그 작업실이 그 저는 그 저 중앙로 지하 상가에서 먹었어. 맛있어. 가래떡 어우, 그거 먹었었는데 그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 자, 딸기 vs 수박. 오랜만에 나온 한국어입니다. 딸기 수박이야. 난 딸기 되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딸기 좋아한다는 소리 듣고 지인들도 이제 딸기만 보내줘요. 저도 딸기 좋아하죠. 수박도 좋아하는데 고르라면 딸기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긴 해. 근데 막 여름에 밖에 36도야. 한시간 걷다 왔어. 너무 더워. 막 그냥 딸기 먹을 거야. 수박이랑 딸기 뭐 먹을 건데? 일단은 그때는 약간 수박에 이제 아 그럼 수박이죠. 수박에 이제 먹죠. 아, 저는 요즘 천혜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천혜향? 천혜향 뭐야? 그 오렌지 같은 귤 아닌가? 그 약간 요런 아 천혜향. 네. 비싸잖아. 그리고 뭐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 깜짝 놀라. 레드 향 뭐 이렇게 있잖아. 그 맛 또 이상한 거 많이. 신사옥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뭐 시간 될 때 한번 그 뭐 가능하면 그렇죠. 해드릴게요. 저희 열실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앞으로 뭐 나오겠지만 그 열실 또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래저래 좀 여러 가지 배경에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씨 모자 있는 모자 있다. 내가 지금 밖에 햇빛 또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쓰셨어요 이미. 미인형. 네. 오빠들 오늘의 TMI. 레드 향이 되게 캡처네요. 승호 오빠 믹스테이프 언제 나올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올해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나 오늘 이제 4월밖에 안 되는데? 아,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우리 방탄 스케줄 바빠요. 그렇지. 우리 항상 이제
여러분들 보이는 것보다 한 3, 4배의 스케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저희 이제 안 보이는 것 스케줄이 더 많아가지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아미 여러분. 태영 오빠 이순신은 다시 줄고 뭔 소리. 제 수련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질 때 많이 아팠나요? 뭐, 나 처음 봤는데. 무슨 말이에요? 아 진짜 너무 같다. 이 드립을 모른다고. 천사라서. 아. 하늘에서 떨어져. 아. 나 지금 얼마나 용기 내서 하늘에서 아프셨나요? 기다려주셨는데. 바라기 있어. 어 기쁘다 이게 뭐야? 얼마나 실망해서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다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스트라이프가 아이템이에요. 너나나 진짜. 그러니까 나 스트라이프. 나 스트라이프가 아이템. 나 오늘 이 스트라이프. 와. 오우. 여러분 디테일하게 보면 이 스트라이프. 왜 이렇게 정적이야? 아 맞아요. 저희도 지금 댓글 보고 있어서. 네. 가끔씩 이런 정적도 필요해요, 여러분들. 좋은 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감성을 이제 잘 맞으면 좋고 네. 조용한 거 싫으시다면은 말씀 주십시오. 떠들어 주십시오. 필름아웃 너무 좋아. 하라 필름아웃 너무 좋아. 필름아웃 얼마 얼마에 공개했잖아요. 여기 잘 나왔더라고요. 민경이랑 저랑 등대고 있는데. 흐리지 못한 기억은 올라가. 아 약간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아 그래요? 우우 약간 랄랄랄랄랄라. 야 근데 약간 좀 뽕짝이지 않아? 좋아 멜로디 뭐. 뭐였지? 정적. 왜 말해도 해 빨리. 네? 말 좀 해봐. 지금 한국어 댓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는 매우 행복해요. 당신은 이라크에 오고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말. 일단 저에서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네. 아 영키미는 좀 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 중2까지는 전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100점이었어요. 초등학교. 아니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공부도 재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하는 게 재밌대. 시험 치는 게 재밌대. 그리고 막 모르는 문제가 오면 도전 의식 막 생기는 거야. 막 그래서 아 내가 모르는 게 있었다. 전 옛날에 이제 그렇대. 전 옛날에 공부 100점 맞을 때 부모님들은 역시 머리가 좋아서 이제 좀 중학생 올라가니까 머리는 좋은데 라는 말을 되게 많이 머리 좋은데 근데 얘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런 말 하거든. 국룰 아니야? 그 거의 5천만 국민이 다 들어봤을 법한. 여러분들 좀 점수 못 맞아도 되니까 그냥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냥 손이 닿는 데까지 벚꽃 구경을 했어요? 저희 숙소 앞에 벚꽃이 지금 저희 그 같은 아니죠 보기는 우리가 제가 봤을 때 거의 한국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이게 딱 들어가는 입구가 아 이뻐요. 일단은 거기에서 사진 찍죠. 벚꽃 시즌이긴 하네요. 아 이제 좀 떨어졌나? 네, 지금 거의 벚꽃 가는데 거의 통제를 해요. 아 그래요? 지금 저쪽이 어디야? 저 잠실에 땡땡 그 월드에 호수가 있잖아요. 거기가 엄청 이쁘대. 거기 다 통제해서 나가는데 지금 한강도 어느 정도 그렇구나. 최근에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영화요? 전 영화를 요즘 안 봤어요. 저는 그거 봤어요. 그 달마시안 백한마리아. 애니메이션. 저는 그 예고편을 봤어요. 스페이스 잼 2가 스페이스 잼 봤네. 스페이스 잼 뭐예요? 옛날에 마이클 조던. 아유 그렇습니다. 아 영화 좀 보고 싶긴 한데 영화를 진짜 안 봤네. 영화를 못 봤어요. 제가 뭐 봤지? 그냥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자니까. 아 요즘 유튜브로 어느 요약을 해주는 게 있구만. 맞아요. 20~30분만에 가서. 아, 나 그게 리뷰 리뷰. 나 그게 더 빠른데. 전 거기서 영화나 한 편 봐요. 내가 분명히 안 본 영화인데 어디 건데 누가 이야기하고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거 아니야? 그 이후의 결말이 보여집니다. 아, 그래서 딱 그거 알려주고 되게 좋더라고요. 결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 거 위주로 봐. 맞아요. 난 사실 그
영화나 드라마 봤을 때 집중력이 좀 짧아가지고 한 편 다 보는데 딴짓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곳이다. 아 우리 아미 여러분들 요즘 뭐 하고 있으시려나? 아이고 사실 방학 이제 계약하셨죠? 와 계약은 진작했죠. 지금 격주로 학교를 나갔는데. 아 그래요? 한 주 한 주 격주로 나가는 걸로 알았는데. 아 사실 빨리 좀 보고 싶네요 진짜로. 공연이 하고 싶어요. 네, 미국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대요. 네. 접종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빨리 출발하셔야지 우리 아미들 보고. 맞아요. 진짜 요즘 듣는 생각이 무슨 날벼락인가 싶어. 이제야 좀 현실적으로 피부가 와닿는 거. 1년 동안 그냥 에이 설마 에이 좀 나아지겠지. 근데 이제도 우와 그래도 정말 1년 작년 한 요맘때쯤부터 우리가 코로나랑 싸움을 시작했으니까 곧 끝나지 않을까. 좋은 생각을 해야지. 형 그거 리뷰 한번 해놨어요? 뭐요? 블루 형 공내 블루사이드. 아, 뭐 사실 뭐 그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좀 길게 써가지고 그래도 여기에서나 짧게라도 블루는 어떤 곡이다. 블루? 그냥 블루사이드. 네. 아 뭐 예 그냥 과거에 저를 그냥 뭐 한 번쯤은 돌이켜보고 회상을 해보는 예. 그런 향수 가득한 곡이긴 하죠. 사실 뭐 왕곡 형태가 아니었는데 그냥 좀 쉬는 기간에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왕곡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스타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형이 연락한 거랑 한 번씩은 도전해보고 싶다. 너무 할 수 없으니 그렇죠. 생각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우리 B씨 네. 왜 이렇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가. 아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삘 잡을 때 한번 다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다니까 한번 할 때 쫙 다 해놓고 그리고 그때 툭까지 써놔야 돼. 벌써 툭까지. 왜 댓글이 되게 독특하네. 시버 오빠 이빨 보여주세요. 아 이게 진짜 대박이네 댓글이. 제가 볼 때는 좀 번역을 하시지 않았나. 네. 저희 지금 아미분 10,000명 돌파. 아이고. 우리 지금 라이브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지금? 지금 거의 시간대가 한 시간 다 될까? 아 그래요?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릴까요? 저 네. 다음에 또 있으니까. 지금 왜냐하면 7시다. 다음에 네. 있어서. 네. 딱 3분 있다. 7시에 딱 마무리 지시죠. 네. 네. 아 여튼 네. 이게 우리 는 거지. 그 이 시청자분들이 늘어난 거지. 그렇죠. 한 시간 다 됐는데 천만 명이 된다는 거는. 네, 저번에 나 개인으로 했을 때 한 400만 명. 아니 진짜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더라고요 라이브를. 네. 좀 자주 찾아오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도. 아니 이 천만 명의 서버를 이게 서버 버티는 것도 신기하다. 그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 뭐 컴백 라이브 하고 막 다 터지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시행청을 많이 바꿔서. 그렇죠. 천만 명 어떻게 보? 네. 아니, 보통 이제 스트리밍 하는 이제 뭐 너튜브라든지 뭐 트땡치라든지 그런 때는 이 천만 명의 이게 안 나오거든.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천만 명 너튜브에서 우리 네. 한 10만 명 들까 터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진짜로. 되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여튼 자주 찾아오도록 팔 괜찮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 끝각에서 좀.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이제 찍힘도 돼요. 근데 아직 통증은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이제 슬슬 마무리해가는데 우리 한번 보라색 같은 한번 채워볼까요? 야 근데 사실 이 보라색가 진짜 참 태영이가 한 번에 주면 이게 많은 것들이 연결이 돼서 태영이 약간 그 조합권을 받아야 돼. Please pop your heart! Let's get it! 빅히트에서는 이제부터 무언가를 만들 때 아 진짜 이 보라의 상자 나오는 거지? 보라의 내가 먼저 BTS로 등록을 하니까 아, 오네요. 아, 나옵니다. 네. 나옵니다. Pop your heart! 아 나오네요. 네, 슬슬 인사 드려보시죠. 네. 네, 뭐 사실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온 게 크고요. 그렇죠, 이런 거. 네. 좀 앞으로도 그냥 아미분들이랑 무언가라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쵸. 왔던 것 같아요. 네. 좀 자주 오시죠? 솔직히 이거는 주간이에요. 네. 아미분들이랑 그냥 네. 얘기하고 네. 네. 뭐 그냥 데코레이션이죠. 그렇죠. 뭐. 당연하니 이제. 하여튼 여러분들 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멤버들이 또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자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사옥 다음에 뭐 여유될 때 한번 투어를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한번. 오케이. 해보시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V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V 수업. 어, 괜찮은데 V 수업? 아, 이게 아까 아미분이 한 번. 아, 그래요? B 수업이라고 하죠 우리. B 수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트. 야, 근데 우리가 또 해야 되잖아. 아, 맞아.